너는 나를 아느냐? 나를 아느냐? 내 말이 안 들리는 게냐? 어서 그 팔찌를 풀고 내 검을 바꿔라! 사부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어찌 이러시는 겁니까? 네가 팔찌를 풀지 않아도 난 널 공격할 것이고 찌를 것이다. 그러니 내 검에 다치고 싶지 않다면 어서 팔찌를 풀거라! 풀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것이 어찌 가능하단 말이냐? 틀림없이 내 놈은 죽었을 텐데... 칼에 베어 죽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어찌... 내가 죽는 걸 봤다. 하면 날 이리 만든 것이 너였더냐? 뭐라? 날 이리로 이끈 것도 너였더냐? 나리, 와서 피하십시오. 저놈은 저희들이 막겠습니다. 무엇하고 있느냐? 저놈을 공격하라! 참으로 약하디약한 것이 인간의 목숨 아니더냐? 한낱 스쳐 지나가는 바람보다 가벼운 것이 바로 인간의 목숨 아니더냐? 네 이놈!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하면 대답하거라! 날 어찌하느냐? 날 이렇게 만든 것이 이놈이었더냐? 내가 아니라 소화년이니라! 소화? 그렇다, 윤소화! 그년이 널 이렇게 만든 것이다! 그년이 내 원흉이다. 그게 누구냐? 뭐라고? 서화가 대체 누구냐? 최강치와는 어찌하는 사이입니까? 같은 도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 날 찾아온 용건이 무엇입니까? 강치한테 돌아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어머니시라면서요. 강치를 무슨 사연으로 왜 강에 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라도 강채 어머니로 살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머니 없이 그동안 강채가 보내온 시간들, 받아왔을 상처들 보듬어주고 살펴주면서 그렇게 두 분이 잃어버렸던 시간을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애기씨 여주댁. 아이고 놀래라. 여기서 뭐하는가? 애기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딜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나? 내가 어딜 다녀왔겠어. 바람 쐬러 잠깐. 바람 쐬러 잠깐! 외박까지 하신 거로군요. 그러니까 에이, 외박이라니 무슨 말을. 잘못했네. 설마 그새 아버지한테가 일러 바친 건 아니겠지? 그렇지, 여주대? 그러고 싶었지만 그러지는 못하였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어젯밤부터 제자분과 수련 중이시거든요. 응? 밤새 수련이라고?
교관님.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아버지하고 강치가 급검수렸냐니. 어젯밤부터 계속입니다. 두 분 모두 한 번도 안 나오시고 저 안에서. 선생님. 감사부가 결정한 일이다, 이어라. 하지만 급검이라뇨. 아버지가 왜요? 강치한테 왜요? 감사부가 결정한 일이다. 응? 어서 일이 나오거라. 싫습니다. 전력을 다해 싸우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비겁하게 도망만 치고 숨기만 하는 것이냐? 비겁해서 숨는 것이 아닙니다. 사부님하고 싸우기 싫어서 숨는 것입니다. 나와 맞서 싸울 수 없는 놈이 어찌 네 아비와 대적하여 맞서 싸울 수 있겠느냐? 악기가 된 네 아비가 사람의 목숨을 무차별하게 해하고 있다. 그를 막을 수 있는 이는 너뿐이라 하는데 그런 심약한 마음으로 어찌 상대할 수 있겠느냐? 사부님, 네 아비를 상대한다는 마음으로 날 쓰러뜨리거라. 네가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면 네 아비 또한 절대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전력을 다하거라. 솔직히 우리 중 아무도 너의 능력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잠재된 능력치를 끌어올리는 건 어디까지나 너의 의지와 마음에 달린 일. 사부님께서는 지금 그걸 너에게 깨워주려고 하시는 거다. 그러니 제대로 전력을 다하거라. 네가 진심을 다하지 않는 건 사부님을 모욕하는 짓이다, 저강치. 이 정도로는 어림없다. 터무니없이 약해. 네가 어느 순간에 가장 강한 힘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기억해내거라. 공격하기로 결정하면 절대로 망설이지 말거라. 망설이는 순간 너는 죽는다. 너뿐만 아니라 네가 지켜줘야 하는 사람들도 같이 죽는다. 강하다는 건 자비와 무자비의 경계를 안다는 것이다. 강하다는 건 뜨거운 정의와 냉철한 의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일이다. 그래서 강하다는 건 외로운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명심하거라, 강치. 상처를 수습하는 대로 신시까지 다시 이곳으로 오거라. 강치야! 강치 형님!
가르치십니까? 사부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빨리 알아채거라. 강치야, 옷 가져왔다. 어. 상처는 좀 어때? 괜찮아. 다 아물었어. 어디 봐. 그래도 베일 때 많이 아팠지. 그치? 어? 어, 뭐. 왜? 아, 아니야. 갈아입으라니까 왜 도로 입어? 아, 아, 그렇지 참. 아, 알았어. 남정네 벗은 몸이 그리도 좋냐? 내가 뭐? 이거 순진한 초단 줄 알았더니 은근히 대놓고 좋아한다 너. 남정네 벗은 몸이라고 다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 그럼 나라서 좋은가 그대? 또 잘난 척 하신다 그대? 아이고. 사랑한단 그 한마디 속으로 우는 가슴에 아무 말 못하고 내 추억은 저 바람을 타고 여우라, 응? 내가 정말 강해질 수 있을까? 내가 그런 걸 감당해낼 수 있을까? 넌 이미 강해. 너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사랑한단 그 최강씨 나왔다. 안에 있느냐? 최강씨.
하거나? 무슨 일이냐? 손님이 오셨다. 청조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궁본의 단주일로 급히 전할 말이 있어서 왔다, 강치야. 아무래도 단주께서 지금 공경에 처하신 것 같다는구나.